안 떨어지네요. 네, 가져본 좀 솔직히. 상식에서 상을 받기 위해 연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시는 어떤, 소중한 경력이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상을 받기 위해서 작품을 하고 연기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는 마음, 그 이상 이하도 아니지 않나.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자와 그리고 어떤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했던 그런 아버지들에 대해 드리는 그런 영화였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 요즘에 뭐 제가 이제 엄마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남자도 다 나오신데 아버지는 하는데 그렇게 되돌아보는 시간들 작품을 통해서 이 가족의 소중함들을 되돌아보는 그런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더 나이 먹기 전에 그 시대를 살았던 아버지의 아들을 그래서 그 아버지들을 좀 이해하는 그런 작품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남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고요. 네. 대종상은 또 그만큼 저에게 의미가 깊어요. 그래서 기쁘네요.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저도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글쎄, 대종상 영화제에서는 처음으로 네. 하는 핸드프린팅 행사인데, 네. 초대 멤버가 된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남들 더 요즘에는 더 끝내주지 않나요? 저 정도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근데 그래도 이제 그나마 이제 평균으로 돌아왔고, 이제 사실 지금 어깨랑 확신이 다 쑤셔 죽겠습니다. 사실 요즘 날에 이게 출산을 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뭐 허리랑 막 손목이랑 이런 걸 아파 죽겠습니다. 예, 작년에 정말 한 번뿐인 시민상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그때보다 오늘이 더 떨리는 것 같기도 하죠. 네, 그래서 저는 많이 흔들렸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또 존경하는 선배님들과 함께 이렇게 자리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수상하고 무대까지 올라가면서도 올라가면서부터 너무 눈물이 나서 네. 부모님한테 감사하다고 말씀을 못한 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네. 이 자리를 빌어서라도 부모님께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요. . 영화가 수적으로나 양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랄까 힘은 끊임없이 관심과 또 애정을 가지신 많은 관객분들의 어떤 사랑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사랑에 배우들뿐만이 아니라 영화인들이 좋은 영화 또 새로운 얘기 또 나아진 또 모습을 인사드리는 것이 기본적인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여자 배우들의 얘기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골고루 다양한 영화의 여자들의 얘기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항상 많은 분들의 응원과 관심과 축하와 격려에 항상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항상 동료 선배님들 또 후배님들과 함께 열심히 연기하겠습니다.